지금 저희가 가진 객실이 1인실, 2인실, 그리고 4인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 전체 객실은 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실 중에는 테라스 있는 객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1인실은 1박에 6만 5천 원, 2인실은 7만 5천 원, 그리고 4인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성수기, 비수기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장기 예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일주일 단위라든가 한 달 단위로 예약할 경우에는 또 디스카운트가 따로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박 단위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뭐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금년도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신축한 건물이다 깨끗하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뭐 시설 이용도 면에서는 깔끔했어. 네,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나름 자부하는 편이고요. 뭐 옥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루프탑도 지금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마철이어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역대 지금 장마가 너무 이상하게 비가 오는 바람에 아직 손을 못 대놨는데, 장마 지나고 나서 아마 가을쯤에는 지금 루프탑도 새로 재정비해서 고객분들 이용하시게 좀 편하게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특장 좀 있으면. 굳이 차별화라고까지 할 게 없네요. 제가 이제 업계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철마다 뭐 해가지고 뭐 유행 타는 거 막 이렇게 막 꾸며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곳에서도 일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다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숙박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숙박을 하다 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유행 타는 거 예쁘게 꾸며봐야 숙박하는 게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게 이제 나라 이미지 안 좋아지고 게스트하우스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자부하는 거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후기가 한 50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 별 5개 미만인 게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어쨌든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친구들이 놀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뭐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특장점이자 또 가장 게스트하우스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텔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기대를 못하죠. 뭐 친구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한국 카드가 없어. 그리고 배달앱도 못 써. 인증이 안 되니까. 그럼 저한테도 얘기하면 제가 대신 주문해줘요. 대리해줘요. 네, 그런 거 대리해주고 뭐 택시 잡아달라면 택시도 잡아주고 뭐 주문해야 된다면 주문하는 거 도와주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형제처럼 생각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저희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뭐 네,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았고 저도 선물도 많이 해줬고. 고맙게도 그렇게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많겠네요. 뭐 지금 대부분이요. 그래서 직접 예약도 지금 한 40% 이상 정도 됐고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여기가 좋았다라고 입소문으로 얘기를, 예, 해주니까 지금 예, 계신 손님 중에 연장하시는 손님들도 지금 많고 그래서 지금 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방을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주니까 예약이 이제 미리미리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방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특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신축 건물인 것도 고객들이 만족을 하시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어떻게 이제 고객들을 케어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객실에 뭐가 필요 더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 싶으면은 제가 구매를 해서 객실마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뭐가 생겨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죠. 그런 게 뭐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뭐 좋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계속 이제 건물이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디벨로핑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고객들한테 더 필요하고 더 만족할까 하는 지점에서.